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모크 온더 워터 이제 전곡을 전곡 부분 가장 대표적인 부분 A 파트, B 파트에서 사실 여기까지 배우시면은 곡을 거의 다 배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간에 물론 이제 기타 솔로 부분을 제외한 제가 말씀드린 건 리듬 기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스모크 온더 워터의 리듬 기타는 연주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프 부분은 앞전 레슨에서 배웠다시피 요네 마디 스모크 온더 워터 전주 연주하기 거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네 마디를 몇 번? 6번 연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파트에서부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거 요네 마디를 또네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 B 파트가 이제 우리가 코러스 부분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리프 6번 앞에서 이제 앞 레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쳐보면 요거를 몇 번? 6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연주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그 다른 악기들, 뭐 드럼이라든지, 뭐 컨바인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악기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지는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6번 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번 연주한 다음에 A 파트가 나오는데요. 요 G5.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연주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F5가 한번 나오겠죠. F5, 그다음에 G5. 이렇게 연주가 되겠네요. 한번 이 A 파트를 한번 배워볼까요? 그래서 G5를 잡으신 상태에서 지금 G5 파워코드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세 손가락으로 잡는 파워코드 아시죠? 그래서 6번, 5번, 4번 줄이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프렛이죠. 그래서 G5를 잡으실 때 우리가 6, 5, 4이세 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팜미팅 이제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왼손으로 줄과 만나는 부분에 손을 대셔가지고 팜미팅 시키신 다음에 6, 5, 4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F5는 지금 작곡에 있는 G5에서 1프렛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면 되죠. F5죠. 그리고 다시 G5로 와서 이렇게 해서 네 마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마디 연주해볼까요? 우리 G5 잡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마크는 앞에랑 똑같이 쳐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적어드리면 딴딴딴딴딴딴 G5를 잡고 계속 이런 식으로 두 마디를 연속해서 쳐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G5 두 마디 치시다가 여기서 G5 두 마디 하시고 여기 반 나눠서 F5, G5 요네 마디를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셋 G, F, G 요네 마디를 네번 반복 4, 4, 16, 16마디가 되겠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 파트가 되겠죠. 여기는 C5, A플랫5, G5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음표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음표 난잘못 보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C5를 잡은 그세줄 아시겠죠? C5를 잡았을 때 우리 코드를 알고 계시면 돼요. 바로 5, 4, 3, 요세 5번, 4번, 3번 줄 잡고 있는 그 줄을 순서대로 5, 4,
한번 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거 두 박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A 플랫 5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개를 치는데 A 플랫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G5 아시죠? G5에서 한 플 옆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4플랫이 되겠죠. 네 번째 플랫에서 6번부터 잡는 파워 코드. 그래서 A 플랫 5를 잡고 마찬가지로 6, 5, 4 아시겠죠? 6, 5, 4 이렇게 치면 돼요. 그 다음에 G5는 지금 보면 딴딴 이거 뭐냐면 6번, 4번 줄 아시겠죠? 6번 줄, 4번 줄 G5를 잡고 여기서 G5니까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줄과 4번 줄 6, 4 아시겠죠? 6번 줄, 4번 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마디를 연주해 볼게요. 그래서 6번 줄, 4번 줄 친 다음에 여기를 쭉 끝까지 올리시면 되는 거죠. 네 마디가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C5부터 쳐보면 하나, 둘, 셋, 넷 A플랫 5 하나, 둘, 셋 네, G5, 6번 줄, 4번 줄. 하나, 둘, 셋. 여기 몇 박이죠? 또 세 박에다가 네 박이니까 일곱 박이 되겠죠, 일곱 박. 아시겠죠? 하나, 둘부터 시작해가지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일곱 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마디는 여기 위 C5, A플랫5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 여섯 마디를 연주하게 되면은, B파트가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B파트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5부터 해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A플랫 하나, 둘, 셋, 넷 6번, 4번 줄,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C5 하나, 둘, 셋, A플랫 5 하나, 둘, 셋, 넷 리프 이렇게 리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리프와 A파트, B파트, 요렇게 요 정도만 하시면은 스모크 온 더 워터의 어떤 전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솔로 부분에서는 이제 G5, C5 그 파워 코드만 그 백킹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우리가 솔로를 배우시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반주 기타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리프부터 해서 쭉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리프 여섯 번이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연주해 볼까요? 1, 2, 3, 4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파이트 F5 10번 2번 3번째 4번째 C5, A플랫5, 6번, 4번, 넷, 하나, 둘, 셋, C5, 넷, A플랫, 셋,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다시 이제 리프로 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파트는 어떻게? 6, 5, 4, 그 세 줄을 팝미팅해서 F5 마찬가지로 6, 5, 4 팝미팅이 되고 B파트 같은 경우는 팝미팅이 아닌 이제 소리가 울리게 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울릴 수 있게끔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스모크 온 더 워터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6마디가 끝난 다음에 다시 뭘 친다고요? 리프
리프 뭐죠? 요거 처음에 시작할 때 밤바 요 네 마디 아시겠죠? 요 네 마디를 곱하기 몇 번? 두 번. 요 네 마디 하나 둘 셋 네 마디가 바로 요 네 마디 아시겠죠? 요 리프를 몇 번 친다? 한 번, 두 번 아시겠죠? 여기까지 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쳤던 거를 다시 A부터 반복해서 두 번 치시고 그게 이제 2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A 파트, B 파트, 리프 두 번. 여기를 한 덩어리로 보신다면 또 마찬가지로 또 가서 2절 가서 A 파트, B 파트, 리프 두 번. 여기까지 해서 2절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기타 솔로가 있고 기타 솔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3절 올 때 다시 A 파트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A 파트 네 번을 한 거죠. 그래서 A 파트, B 파트, 까지 하시고 리프 치면서 페이드 아웃 하면은 전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간에 기타 솔로에서는 G5하고 C5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반주를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부분까지 해서 이제 G5, C5로 반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스모크 언더워터를 치실 때 리프, 그 다음에 A 파트, 요 네 번 치는 거죠. 그 다음 B 파트. 요 정도 치시면은, 스모크 언더워터의 어떤 전곡을, 리듬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